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아, 페이지 97페이지에 점유권에 관한 필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필수 기출 문제 풀게 되면 점유권은 끝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소유권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 97페이지의 9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1번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고,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내심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X가 되네요. 2번. 자, 점유자는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것만으로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 측에서 상대방 측에서 자주가 아니라 타주란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겠죠.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죠. 누가 주장했습니까?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주장하는 거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 점유 주장이 깨진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멸실 훼손됐을 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에 대해 선의인데다가 자주점유하지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거든요. 따라서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잖아. 선의고 자주가 아니죠? 타주니까 전부죠. 따라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악의, 자, 우리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 줘야 돼요. 따라서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해 주는 경우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죠. 따라서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것을 승계받아서 5년을 추가로 점유했어요. 그럼 을에게 선택권이 주장됩니다. 자신의 점유 5년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타주 점유이고 을이 자주 점유라면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타주의 2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전 점유자의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됐으면 점유권만 같이 따지고요. 본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사례를 들었잖아요. 따라서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병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는 안 되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뭐죠? 간접 점유자니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는 지 따라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옳은 것은요?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이다. 맞나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현재 을, 임차인이 거주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직접 점유자고 갑은 뭐죠? 간접 점유자죠. 그러면 을의 점유 개시 원인은 뭐죠? 임대차죠. 임대차. 객관적 외인적 원인. 따라서 을의 점은 당연히 무슨 점입니까? 타주 점이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2번입니다. 점유자도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입니다. 왜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요.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아니죠.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대를 하면 전대가 적법한지 아닌지 따질 필요 없이 병이 뭐죠? 직접 점유자고 을도 갑도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뭐죠? 타주 점유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타인 소유물을 샀어요.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죠. 자주고. 자주.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 샀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게 우리 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경계를 침범했으면 침범된 땅은 뭐죠? 타인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침범했더라도 그 땅의 점유는 일단은 뭐죠? 자주인데 침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커요. 그러면 침범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샀다가 보아야 되는 것이 상당하니까 근데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인 겁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초과했으니까 알면서 산 겁니다. 따라서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원래 이 판례는 좀 더 나아야죠. 초과했기 때문에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타주입니다. 12번입니다. 등기와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등기 부상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X입니다. 그죠?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요 등기 명인인 을은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이 되고요.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물론 따라서 을은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등기부상 권리변동 후 당사자 사이에는 갑을 사이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X가 되고 1번이 답인 거죠. 2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3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 안 된 거죠? 권리가 소멸이 안 된 거죠? 권리의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점이죠.
4번.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이므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하고 있는 사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므로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자, 추정이 깨지는 경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된 경우.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러면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반증이 있는 거죠.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짐으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 적법 추정은 깨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 곳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 건물에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따지지 않으니까. 2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약은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3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피로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피로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의 피로비를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4번.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의 물건을 인도했어요. 자, 우리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훔쳐갔거나 뺏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 판례는 사기당했던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고요?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소재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유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라 본다. X가 되고 패소 확정시가 아니라 소재기시부터가 답이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될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세 가지요.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를 행사하지 못한다. 세 번째,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죠. 3번. 점유자가 피로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로비가 아니라 유익비인 거죠. 제가 이 정리되면서 강조했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항상 조심하시라고요. 예방 및 담보가 아니라 예방이나 담보, 예방 또는 담보 선택적인 겁니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죠. 타주죠. 자, 우리가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선의이고 자주 점유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아, X죠. 틀린. 아,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맞는 질문이죠. 선이고 자주 점유해야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줍니다. 답은 3번이죠. 15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피로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2번이죠. 현존적이면 선의고 자주 점유해야 되겠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의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왜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그 이자의 이행지출을 위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왜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4번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죠. 5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위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자, 우리가 두 가지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죠. 그래서 만약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요 문제의 답은 2번이네요. 16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왜요?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2번 취득시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실제로 모든 점유와 관련된 것은 항상 직간접을 볼무래요.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된다.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여야 한다.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 할 수 있다.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자여야 한다라는 말을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2번은 그래서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X.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임이 추정이 되죠.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하면 언제부터요? 소제기시부터 악이죠.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X가 되는 거죠. 5번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이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조금 답은 5번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이 등기에 대해서는 악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알고 있는 등기를 신뢰한 것, 믿은 것은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것이 당연한 거야. 따라서 그 등기 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알게 된 그 등기 내용을 믿은 것은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죠. 그럼 이 사람은 그 등기부의 내용을 믿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등기부의 내용을 신뢰했다는 얘기죠.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고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 수차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맞죠? 왜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축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악에 의한 점유자뿐만 아니라 음비의 점유자, 폭력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 수축권이 없기 때문에 2번,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2번 X적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멸실을 위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X죠. 2번도 X고 3번도 X입니다.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요? 점유자는 피로비도 유익비도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반환 안 했다면 피로비도 유익비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피로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5번도 X죠. 자,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18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피로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이행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죠. 그럼 돌려줘야 되겠죠.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자, 이건 좀 우리가 이행지체를 채무불이행을유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실효가 되니까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 인정될 수는 없겠죠. 2번은 뭐죠? X입니다. 3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선의이고 자주 점유어야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까? 악의 점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할 문제인 거죠. 5번 무효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